안녕하세요. 초록수민입니다. 오늘은, 요 큰 다육이들이요. 아유, 이거 큰 다육이 몇개 없는데 이렇게 물주기가 힘드네요. 제가 오늘 이거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말라가는데 겨울에는 물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. 이렇게 상담을 한번 받아봤더니, 물통에 소주 한 컵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조금씩만 줘보라고 하시네요. 그래서 한번 물 줘볼게요. 이 소주를 주면 물이 수분이 금방 증발이 되나 봐요. 그래서 얘를 주면 좋다고 해서 한번 저 처음이에요. 아니 우리 집 애들이 왜저 제가 술을 안 먹거든요. 이렇게 술을 사오니까 이걸 왜 사왔어 그러는 거 제가 다육이들 이거 주면 좋다고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. 저도 당황되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물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 먹고 난 케첩 통이에요. 이게 물 주기가 좀 편하더라고요. 이걸로 한번 줘볼게요. 흔들고. 웃겨. 어느만큼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, 그냥 살짝, 어이구. 살짝 둘러주는 정도로만. 어이구. 너무 또 많이 발사되나? 모르겠네.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입장 끝에가 점점 다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, 어우, 많이 주기도 그렇고. 소주 탄 물을 이렇게 한 바퀴만. 어우, 술 냄새 나요. 어우, 술 냄새. 못 살아. 그래서, 이게 지금 물 주기가, 아유,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이게 항상 이제 물 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걱정되는데, 오늘 이렇게 물을 한번 줘봤습니다. 오늘 그 식물 등이 와가지고 여기 테이블 정리 좀 했어요. 저는 이제 집 안에서 다육이랑 식물들을 키워가지고 햇빛 양이랑 이제 환풍 이런 게 정말 많이 부족해가지고 식물 등을 그 제가 저번 영상에 하나 샀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이거 필립스 식물 등을 쓰고 있어요. 이거 필립스 식물 등을 쓰고 있어요. 이게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이제 제라늄 같은 경우에 이제 눈에 이렇게 확 보이게 밖에서 키우는 것 마냥, 테라스에서 키우는 것 마냥 이렇게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, 어머. 그래서 너무 좋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안 사고. 아니, 쿠팡에 되게 저렴하게 14,000원에 이렇게 파는 게 있더라고. 요 필립스 등은 좀 되게 비싸요. 스탠드도 필요하고. 그래서 이제 쿠팡에 이제 두 개짜리 이제 14,000원에 막대기로 된 거를 샀는데 댓글에 보니까 그게 잘 고장이 난다고. 샀는데 고장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. 근데 이왕 샀는데 반품하기도 그래가지고 저는 고장 날 때까지 한번 써보고 고장나면 고장났다라고 사실대로 알려드릴게요. 너무 웃겨. 이미 샀는데 댓글에 고장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어떡해. 이거 제가 어제 분갈이한 집시예요. 그 비읍 집시도 되고 피읍 집시도 되는 집시. 집시 용얼이라고도 불리는 이게 분홍 용얼이에요. 지금 물이 안 들어서 이렇게 푸르딩딩한데 이게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핑크색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입장 끝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. 그쵸?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고. 용얼이 있는데, 아우, 저희 집 용얼은 그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냥 분홍 용얼이 이게 작은 분에 키우니까 확실히 괜찮아요. 작은 애들은 물을 좀 제가 자주 줘도 이렇게 안 죽고, 좀 웃자라긴 해도 안 죽고 잘 크는데, 이렇게 큰 애들은 물을 좀 잘못 주면 그냥 뿌리가 물러서 죽어버리니까, 너무 겁이 나요, 제가. 큰 애들은 몇 개도 없는데 물줄 때마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근데 오늘 이렇게 한번 이제 소주 물을 한번 줘봤어요. 이렇게 주면 소주 이한 컵을 부으라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. 제가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
그 오늘 전화 상담을 했는데 오늘 전문가분이랑 전화 상담을 했는데 소주 물을 부으라는 거였을 것 같아요. 왠지 그렇지 않을까요? 오늘 이거 이제 입장이 말라갔던 아이 응? 이렇게 물을 한번 줘봤습니다.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혹시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말라가는 아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. 제가 이거 좀 괜찮아지려나? 근데 이건 아예 하엽이 될것 같아요. 점점 아래쪽이 이렇게 다 말라가고 있어가지고요. 우선은 물 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. 이렇게 소주 한 컵을 이렇게 삥 한번 둘러주고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초록 수민이었습니다. 행복하세요.